네, 이제 최성준 선수와 김현재 선수의 3, 4위전이죠. 네, 3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3위를 놓치면 안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준 선수 오른편에 김현재 선수. 아, 김현재 선수 약간 멈칫했는데요. 예, 최성준 선수 예,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네, 터치했습니다. 네. 예. 네, 김현재 선수. 이 앞선 경기에서도 네. 김웅일 선수의 경기에서도 지금 초반에 스텝이 엉키는 실수를 하더니만 이번에도 또 한번 스텝이 엉키는 실수를 예 하네요. 아, 이 실수가 또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죠. 그럼요. 아, 네. 스피드에서는 예,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최성준 선수가 8초 845의 기록으로 3위에 예, 랭크가 되겠습니다. 네, 최성준 선수 지금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드디어 1위전 네,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선수와 최승빈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왼편에 김홍일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 최승빈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떨리는 순간인데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편에 김홍일 선수 그리고 오른편에 최승빈 선수. 아, 최승빈 선수 거의 두 사람 다 등번수도 비슷한데요. 아, 터치를 과연 누가 먼저 했을까요? 네, 네, 김홍일 선수 대단하네요. 김홍일 아. 선수가 지금 난이도 결승전까지 뛰면서 그렇죠. 예,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역시 프로답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김홍일 선수 예, 8초 369의 기록을 해서 1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승빈 선수 8초 477로 2위가 되겠습니다. 네, 남자 속도전 경기에 이번에 정말 이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요. 스포츠의 세계는 절대 강자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예, 그런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남자 속도전 경기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김홍일 선수, 2위 최승빈 선수, 3위 최성준 선수 순으로 랭크되었습니다.